물죠? 물? 물. 아, 뜨아. 몸이 안 움직여. 엄마 안 움직여. 입만 살았어. 운동 아빠. 나좀 살려줘. 숨을 못 쉬겠어. 위층에 음악실이 있나? 되게 시끄럽다. 왜 여기로 왔어? 그냥 가까운 데로. 안녕하세요. 여기 처음 오셨어요? 네. 목 뒤에 담은 것도 보시나요? 목이요? 네. 아니 아니 목에 담은 거. 담이요? 네. 네, 담 봐요. 근부님. 으이, 어디가 불편하셔갖고잉? 아, 목에 담이 와가지고. 아이고, 언제부터잉? 어제 오후에. 어제 오후잉. 일단 나가세요잉. 사진 좀 찍어볼게요잉. 잉? 나가세요잉. 근부님 들어오세요. 잉, 여기. 이거 근부님 목이에요잉. 뭐가 어떻다는 건지. 잉, 뭐가 어떻다고잉? 이제 여기 5번, 6번이 디스크가잉. 찌그러졌어잉. 예? 조금잉. 조금 뭉개졌다고잉. 뭉개졌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? 잉, 무슨 의미인가잉? 예, 안 좋다는 의미예요잉. 이, 보시면잉. 이제 목뼈가 일자잖아요잉. 원래는 C자요잉. 다음이 왔다고 표현하지만잉. 사실은잉. 디스크 염증입니다잉. 하루 이틀 된 거 아니에요잉. 그럼요. 한 뭐 10년쯤 진행된 건가요? 그렇게는 아니고요잉. 최소 1년은 된 거예요잉. 1년요? 저 1년 전에 출산하고 애 키우고 너무 힘들어서. 애기는 잘못 없어요잉. 본인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잉. 저 어떡하죠? 이거 좋아지는 건가요? 치료하면 좋아집니다잉. 포기하지 마시고잉. 네, 일단 도수치료 받으시고잉. 아니, 도수치료는 몇 번 받아야 되나요? 네, 최소한 10번은 하는 겁니다잉. 10번요? 얼마인데요? 이따 카운터에서 알려드릴게요. 적어도 20만원 할 것 같은데. 맞죠? 하하, 난 가격은 정확히는 몰라요잉. 나가서 물어보세요잉. 이제 도수치료는 안 해도 주사는 꼭 맞아야 됩니다잉. 아, 예. 주사는 한 방만 맞는 건가요? 에이, 한 방 아닙니다잉. 오늘 10방 맞고, 잉? 다음 주에 10방 맞고, 잉? 최소 4번 해야 됩니다잉. 아, 주사는 얼마인데요? 아, 1회 143,330원입니다. 실비 됩니다잉. 청구하세요잉. 저 원장님 락 하세요? 락커요? 아, 아니요. 에이, 알았어잉. 이제 주사 맞으면 좀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잉. 아, 선생님 저 무서워요. 에이, 무서워요잉. 근데 목은 의외로 별로 안 아픕니다잉. 어, 진짜네요? 근데 이제 여긴 아프요잉. 으아! 아우, 나 어지러워잉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별거 없으셨습니까? 아이고잉. 안녕하세요잉. 이제 해볼까요잉? 해저부 소양